저요. 진짜 살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저 고쳐주세요. 정말 생각을 바꾼 거예요? 네. 왜요? 살고 싶다는데 뭐가 왜요? 그분이 은미 씨 말이에요. 나한테 살아야 하는 동기 같은 걸 부여했어요. 무슨? 초라하게 죽기 싫어졌어요. 장 박사님이 날 살리고 싶어 하는 이유요. 그거 사모님 때문이죠. 약속하셨다면서요. 미국 가서 사모님 머릿속 종양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겠다고요. 그 약속 못 지켰죠?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좋아요. 박사님한테 날 맡길게요.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. 하실 거죠? 만일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면 나한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. 한 달이라도 좋아요. 아니 일주일? 아니면 하루라도 되죠? 살았다. 뭐 하시려고? 그 시간에 뭐 했을 거냐고요?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요. 누가? 장 박사님 정말 실망이다.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저는 그랬잖아요, 남편분하고 통화하면서.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. 만들어야죠. 어디서? 여기도 한 사람 앉아있네요. 장 박사님, 한 번이라도 누굴 사랑해 본 적이 있긴 한 거예요? 사모님도 포함해서요. 아휴, 장 박사님은 안 되겠다. 언제 장 박사님한테 기본부터 가르쳐서 연애를 해본다. Thank you.